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절부터 5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여행의 파트너로 삼고 그와 동행하기에 앞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기에는 보다 원대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육성함은 물론 복음 전파의 효율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지로 택한 곳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는 상대하지 않으려 했기에 디모데에게 불가피하게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한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바울과 같이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아시아 선교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제재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바울은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발길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여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본문에서 성령, 예수의 영, 환상, 하나님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 행로의 결정은 바울의 뜻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행로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 루디아가 믿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셋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곤 했지만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과정에서 루디아와 그의 집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기도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처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